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까막눈 뭐야? 약발은 임약입니다. 아, 오늘 휴베이스에 물어봐에 들어온 질문입니다. 약 졸라? 안 까져 개짜증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약을 쉽게 깔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라고 하면 사실은 안전포장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요. 되게 까기 힘들게 한 포장을 안전포장이라고 합니다. 안전포장은 마구마구 까가지고 마구마구 먹어버릴 수 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인데요. 약발의 임약사님, 안전포장을 쉽게 깔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타이레놀 먼저 좀 까보실래요? 타이레놀요? 네네. 일단 가위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접어줍니다. 네, 접어서 이렇게 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여기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접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종이를 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까시면 쉽게 깔 수가 있어요. 그쵸. 개보린을 한번 까볼게요. 개보린은 알약이 개보린처럼 생겼는데요. 한번 까보시죠. 이런 개보린. 네. 일단 타이레놀하고 다르게 이렇게 접는 부분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까느냐. 조금 강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강하게 눌러볼게요. 바로 까지죠. 네. 훨씬 타이레놀보다는 까기가 쉽네요. 네. 그럼 펜잘 한번 가볼 거예요. 펜잘? 펜잘도 보니까 여기 강하게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까보실까요? 네. 두통, 치통, 생리통엔 펜잘. 펜잘 큐! 땡큐! 근데 이건 또 아까하고 또 다르게 생겼어요. 그냥 일반 약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까져요. 얘는 안전포장은 아닌가? 크게 강하게 누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냥 쉽게 잘 까지네요. 네. 이게 약업계에 있는 풍문인데 이 안전포장 중에 좀 까기 어려운 게 에드빌이랑 마이드린이거든요. 한번 어느 정도 어려운지 한번 볼까요? 인정하시죠. 에드빌, 에드빌은 어떻게 까죠? 에드빌 까보겠습니다. 그냥 눌러서는 안 까져요. 그쵸. 이렇게 종이 접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쉽게 까지진 않아요. 그럴 때 이제 도구를 사용해 볼게요. 도구가 너무 커! 바로 이렇게 칼로 넣어서 돌려주시면은 네. 바로 이렇게 알약을 깔 수가 있어요, 쉽게. 근데 사실 진짜 도구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미가펜이거든요? 미가펜은 보시면은 정말로 이게 할선이 없어요. 할선이 없어가지고 얘는 진짜 안 까지거든요. 이런 거는 모서리를 잡아가지고 모서리서부터 이렇게 까줘야 되는데 까다가 손이 나갈 것 같아. 이런 거 진짜 좀 칼을 사용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런 거 사실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칼로 한번 까보시겠어요? 네, 칼로 깔 때는 가운데를 푹 쑤시면은 뭐 약이 상할 수 있으니까 옆에 이렇게 테두리 부분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칼로 넣어도 잘 안 까져요. 네, 가장 강점이죠. 약이 다 찌그러졌네요. 또 약효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예. 이거 편두통 약인데 까다가 편두통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포장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안전을 위한 것이죠. 그쵸.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손에 또 닿지 않는 곳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오늘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면서 이게 뭐야? 내일 만나요. 자기야 쳐 자기가. 시작하는 건가요? 이게 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이게 네. 뭐야부터 할까요? 네. 아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뭐야?